버스를 놓쳤나? 말도 안 돼. 저 버스가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저 집에 왔고요. 아, 이거 알았어. 항상 제 다리 안에서 이러고 있습니다. 효과, 잘 있었어? 응? 너 왜 흰자를 갖고 쳐다봐, 나를? 너 표정이 왜 그러니? 이 애교쟁이들. 애기들 보고 조금 놀아주다가 이제 밥 먹으러 나갈 거예요. 오늘 진짜 너무 금요일 같은데 목요일이어서 같이 일하는 분들도 다 힘들어하고 아 그랬습니다. 이렇게 큰 폰 가지고 다니니까 되게 어색해요. 그래서 안 떨어지게 하려고 요거 달아놨는데 이 뒤에를 뭔가 놓치는 것 같아서 아쉽기는 한데 그래도 떨어뜨리는 것보다 낫겠죠. 떨어뜨리면 피눈물 나니까. 오늘 갔다 와서 혹시라도 술을 안 먹게 되면은 편집을 해가지고 내일 올릴 계획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입었어요. 오늘 스피닝 가야 되는데 네일이 더 급한 것 같아가지고 이게 여기는 부러지고 여기는 지금 벗겨져서 내일 먼저 가야 될 것 같아요. 갈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 둘 다. 어제 진짜 술 한잔하고 집에 오자마자 뻗어서 잤어요. 진짜 많이 잤어요.
여기 왔죠? 고고고 여기 여기. 싫어? 초코는 저기서 저러고 자요. 진짜 편해 보인다. 아저씨, 아저씨, 편해? 그러고 자니까 좋아? 푹신하고 시원하지? 초코는 여기 이게 지금 빠져가지고 여기에 있는 이 뭐라 그러지? 이 보석이 빠져서 아예 본드로 붙여야 돼요. 내일 회사 가져가서 본드로 좀 붙이려고요. 이게 포인트인데.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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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여러분 안녕하세요. 도대체 월요일이라는 건 왜 있는 거죠? 정말이지. 월요일 누가 만들었냐? 소주를 먹고 잤더니 얼굴이 땡땡 부었네요. 진짜로 아침에는 쿠션만한 게 없긴 한 것 같아요. 출근길에는 항상 쿠션이 최고다. 출근합니다. 끝내고 집에 갑니다. 저 드디어 OT 통과했어요. 이제 OT 없이도 수업 들을 수 있습니다. 아, 진짜 힘들다. 운동을 띄엄띄엄 나간 거 치고 잘한 것 같아요. 집에 와서 낫또를 먹으려고 해요. 제가 이거를 지금 처음 먹는데 좀 김치랑 이렇게 계란이랑 넣고 먹으면 맛있다 그래서 이렇게 먹어보려고요. 운동하고 왔지만 제가 계란을 좋아하니까 계란은 두 개를 넣겠습니다. 여러분 낫또가 이렇게 생겼네요. 이거랑 넣어가지고 썩는 건가 봐요.
근데 제가 보기엔 그냥 청국장 맛 같을 것 같아서 김치 넣고 계란 넣으면 진짜 맛이 없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일단은 넣어볼게요. 어? 이거 그냥 껍질만 제거하면 이거네. 여러분 양심 있는 척 해야 되니까 잡곡밥이랑 이렇게 이거 되게 좋은가 봐요. 엄청 좋은 게 이렇게 늘어난다고 하던데. 오, 안 끊겨 뭐가. 그리고 계란은 두 개. 계란 두 개를 먹어줘야죠. 팍신 김치를 넣어줄게요. 이렇게. 맛이 없을. 청국장 싫어하는 분 빼고 이거 맛 없기가 힘들 것 같은데. 그럼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잠깐만. 이 실이 어떻게 감당이 안 되네. 맛있어요. 괜찮은데? 이거 다 같이 비비면 맛이 없을 수 있어요? 저는 되게 좋은데요. 뭐 그렇죠. 저한테 안 좋은 게 없긴 합니다만. 아 근데 왜 싫어하는 분들은 왜 싫어하시는지 알 것 같아요. 이 미끄덩미끄덩한 게 싫으신 거구나.